우리들의 삶은요,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게 결혼 주례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싸우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말고 잘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왜?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잘 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의 이 갈등에 대한 문제, 이 불화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요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저에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교재를 제가 이렇게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화목 제물에 대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날,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너희들이 제사 드린 제물을 다 나누어 먹어라. 셋째 날이 되면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가증한 것이 되어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유일하게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이 화목 제물에요,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당시에 소 한 마리가 한 6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kg 정도 되는 소를 제물로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으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먹어야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주 미워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 못된 놈, 나쁜 놈, 제일 못된 놈, 이런 사람들을 다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제물을 먹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너희들이 그 제물을 먹을 때는 모두가 함께 모여 먹어라. 이것이 화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음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